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작업의 기본작업 다시 1번은 교재를 참조하셔서 직접 입력하시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행에 대한 서식인데요. 제목에 대한 서식 A1부터 H1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글꼴에서요. 글꼴을 굴림체로 바꾸고자 합니다. 맑은 고딕이라고 표시된 글꼴에서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6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게 밑줄에 가서 이중 밑줄 선택합니다. 저 제목에 대한 서식 첫 번째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A3부터 H3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4부터 C12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서 맞춤에 가시면 가운데 맞추면 도구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영역을 컨트롤 키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동시에 두 개의 영역에 대해서 가운데 맞춤하겠다라고 가운데 맞춤 클릭했습니다. 다시 다음 A3부터 D13, 아니 A13부터 D13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병합 후 가운데 맞춤하기 위해서 우리 홈에 가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세 번째 한자 변환을 위해서 A13셀의 평균, 균 뒤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한자 키를 누릅니다. 바꾸고자 한 한자 평균 선택하시고 변환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 E4부터 H13까지 선택하시고요. 선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면 되겠고요.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선 단위 구분 기호를 넣겠습니다라고 샵, 콤마, 샵, 샵, 샵 또는 샵, 콤마, 샵,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다음 숫자 뒤에 원자를 붙이겠습니다라고 1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러면 천 단위 구분 기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 기호 뒤에 숫자에 원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A3부터 H3까지 제목행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채우기 색에 가셔서 파란색을 선택하고요. 표준 색의 파랑, 글꼴 색에 가셔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 A3부터 H13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그 홈에 가서 글꼴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서식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기본 작업은 다시 2번은 서식 다섯 문항에서 10점 문제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시고 E15부터 J24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복사하기 위해서 Ctrl C, 카피 약자 C를 이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Ctrl C 누르시고요. 어디에다 붙여 넣을 거냐면 B셀에다 붙여 넣겠습니다. 라고 B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 넣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 왼쪽 아래에 연결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복사한 후에 B2셀에다가 연결하여 붙여넣으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결하여 붙여넣기 한번 클릭하시면 데이터가 복사도 되었는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가 만약에요 97이 100이라고 데이터를 수정하면 100이라고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정이 되었을 때 같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살펴보셨고요. 이제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차를 구하는 건데요. 국영수의 전체 평균과 전체 평균이라는 거는 C3부터 E8에 대한 전체 평균을 구하고요. 그 다음 개인별 국영수의 평균값을 또 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서 그 차이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빼주시면 되겠죠. 먼저 F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verage란 함수가 있습니다. average 가로 여시고요. 전체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C3부터 E8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전체 영역의 데이터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가로 닫고 마이너스 다시 한번 average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는 C3부터 E3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만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결도 우수 휴게소의 월 매출액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값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함수는 문제에서요. SUMIF와 COUNTIF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개수로 나눠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L10의 컷을 갖다 놓으시고 전체의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SUMIF를 먼저 넣습니다. SUMIF I3부터 I8 영역 안에서 쉼표, 동그라미, 청결도에 동그라미가 표시된 이 동그라미 표시를 직접 넣으셔도 되고요. 문제에서 엑셀의 특수기호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I3셀을 선택해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쉼표, 그리고 나서 청결도에 동그라미가 된월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L3부터 L8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청결도에 동그라미가 된 데이터에 월 매출액에 가서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그라미 표시를 셀을 참조해서 작업을 해봤는데 만약에요. 다시 한번 equal sum if 범위는 청결도를 가지고 I3부터 I8에까지 쉼표 그 다음 큰따옴표 묶어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동그라미가 9번에 있습니다. 9번 선택하고 그 다음 큰따옴표 닫고요. 동그라미가 표시된 월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L3부터 L8까지 선택하고 엔터 누르셔도 동일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누기. 지금은 청결도에 동그라미 체크가 된 데이터의 합계를 구했는데 저희는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개수만 몇 건이었는지만 구해가지고 나눠주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COUNTIF라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나누기 슬래시까지 입력하셨다면 COUNTIF. 그 다음 I3부터 I8 영역에 와서 쉼표. 큰따옴표 묶어서 미음에 한자키 눌러서 9번에 있는 동그라미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 COUNT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722만 5천원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성장 분포라는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거주지가 농촌에 해당한 청소년의 키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C22셀부터 C23셀에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조건은 거주지가 농촌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값을 구해서 표시할 위치 D23셀을 선택하시고요.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 안에서는 DAverage 함수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함수 삽입에 가시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요. DAverage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A11부터 F20 영역 안에서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냐면 키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는 21셀 선택하고요. 조건은 거주지가 농촌이라고 입력된 C22부터 C23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거주지에 가서 농촌을 찾아가지고 키에서 농촌에 해당한 키를 추출해서 평균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을 문제에서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소수 뒤에 CM을 붙여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해준 수식 equal 다음에다가 내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다운이란 함수 입력하시고 현재 구해져 있는 값 뒤에다가 자릿수를 내림해서 정수로 표시할 거라서 쉼표 0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그 다음 저희는 CM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N% 연산자와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CM을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ADHD 증상 검사로 진단 결과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1차, 2차, 3차 결과가 각각 7 이상이고 1차, 2차 점수, 검사 결과의 평균이 8 이상이면 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if와 and 함수, average 함수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L 14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if, 그 다음 and 가로 여시고요. 각각 1차부터 그 값이 크거나 같다 70, 쉼표. 2차의 값이 크거나 같다 70, 쉼표. 3차의 값이 크거나 같다 70, 쉼표. 그리고 나서 에버레이지 값이 가로 열고 1차부터 3차까지 선택하되 그 값이 크거나 같다 8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제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쉼표 문자니까 큰따옴표 묶어서 ADHD라고 입력하시고요. 큰따옴표 닫아주시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쉼표 입력하신 다음에 큰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if 만약에요. and란 함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모든 조건이 만족해야만 값을 출력값을 넣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조건은 1차가 70보다 70이 아니라 7이겠죠? 7보다 큰가? 2차도 7보다 큰가? 3차도 7보다 큰가? 그래서 크거나 같다 7이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평균값을 구해서 그 값이 8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넣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ADHD,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셨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앞에 이제 연두색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오류 무시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험장에 표시가 된다 해도 특별히 여러분이 잘못 입력하지 않았다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총점을 기준으로 수상을 표시하시오. 순위를 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순위를 구한 값을 가지고 오른쪽 표에서 찾아서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순위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이 27셀 선택하고 랭크 가로 열고요. 총점 첫 번째 데이터가 그다음에 첫 번째 포함해서 나머지 영역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밑에서 드래그 합니다. 밑에서 35부터 D27까지 드래그 하면 화면에는 D27부터 D35 영역으로 깜빡깜빡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조금 전에 선택한 총점의 전체 데이터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높은 점수가 1등이라서 별도로 랭크 함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옵션을 넣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한번 복사합니다. 그래서 1등부터 지금 9등까지 값이 있습니다. 내 수상 내역표는 1등부터 6등까지만 있습니다. 이럴 때 vlookup 함수를 이용하셔서 옵션 값만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전에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해 놓으셨던 이 27셀 선택하고요. 그다음 랭크에 대한 수식을 범위 정해서 잘라내기 컨트롤 X. 그 다음 수식 탭에 가셔서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선택하고 조금 전에 찾아 놓으신 값을 컨트롤 V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와서 수상 내역 표의 범위 정하신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범위 정한 표의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올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라서 네 번째 값은 안 넣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1부터 6까지 해당한 데이터는 찾고요. 나머지는 그냥 참가상이라고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요, 1이면 대상, 2면 금상, 은상, 그 다음에 동상, 장려상, 그 다음 나머지 경우는 참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한다면 순위는 랭크, 참조하는 표는 수지 후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분석 작업 다시 1회. 다음은 분석 작업에, 분석 작업 다시 1회.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A2부터 H12 영역을 범위 지정하시거나, 좀 커서만, 마우스 안쪽에 커서만 갖다 놓으시고, 삽입에 가셔서 우리 표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A2부터 H1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A18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확인. 화면에 피벗 테이블 1이라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명을 선택하시고 보고서 필터로 드래그 하시고요. 문제에서 부서명은 행에다가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명 필드는 행 레이블로, 직위는 열 레이블로 배치합니다. 다음, 기본급을 갑에다가 실수령액을 갑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또한, 열에 있는 값을,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을 이용하셔서 레이아웃 배치하셨다면, 이제는 문제에서 제시된 다루갈 추가적인 옵션을 좀 지정하고자 합니다. 피벗 테이블 안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피벗 테이블 옵션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빈 셀에다가 별표를 넣고자 합니다라고 별표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 표시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부분합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부분합을 작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은 정렬입니다. 그래서 C열을 기준으로 제품명을 기준으로 정렬하겠습니다라고 C열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네, 그 다음 오름차순 정렬이 된 상태에서 부분합을 좀 실행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제품명을 기준으로 그룹할 항목은 제품명을 선택하시고 사용할 함수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판매량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부분합 계산 항목에서는 판매량을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에 부분합 클릭하신 다음에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판매량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신 다음에 판매 금액을 선택합니다. 기존에 표시가 되어 있는 합계도 표시하고요. 평균도 표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체크는 해제하시고 확인하시면 합계와 평균이 동시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두 문제 실습해 보셨고, 이제 기타 작업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입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구성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E,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equal, D3에 있는 판매 금액 나누기. 다음, 전체 판매 금액 합계로 나눌 거기 때문에 D10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D10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리고 구한 값을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이 굳셀까지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구성비는 판매 금액 나누기 판매 금액의 합계로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이제 기록한 매크로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 기록을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삽입 탭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 웃는 얼굴을 선택하고 G2부터 G4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웃는 얼굴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하신 다음 구성비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A2부터 E2까지 선택. 그 다음 홈에 가셔서 글꼴 탭에서 채우기 색깔을 노랑을 선택합니다. 셀 배경색을 노랑으로 적용하는 서식 매크로를 생성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제목행에 대한 서식을 다 지정하셨다면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서식을 연결할 도형을 하나 그리고자 합니다. 삽입 가셔서요.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 가시면 달이라는 게 세 번째 줄의 끝에서 두 번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위치는 G6부터 6, 7, 8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달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셔서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작업 두개 작업해 보셨고요. 이제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서별로 부서면 왼쪽에 있는 데이터 A3부터 A9까지 선택. 그 다음 2월 달 데이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3부터 C9 선택.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E3부터 E9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저희는 차트 종류를 문근 원형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세로막대를 클릭하셔서요. 그 다음 원통형에 있는 문근 원통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클릭합니다. 화면에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고 작성된 차트를 A12셀에 갖다가 먼저 이동하시고요. 그다음 크기 조절합니다. A12셀에 맞춰서 이동. 그다음 크기 조절은 H26까지 크기를 조절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의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기존에 표시가 된 차트 제목을 부서별 2월, 그 다음 쉼표 4월 영업 실적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차트 제목 선택하신 다음에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을 넣기 위해서 글꼴 크기를 16으로 글꼴 스타일 기본적으로 굵게 되어 있고요. 글꼴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꾸시고 채우기 색깔을 진한 파랑으로 선택합니다. 다음 차트를 선택하시고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축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세로축 제목의 글자를 세로 쓰기를 하기 위해서 세로 제목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세로 제목에다가 천대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영업 4부 계열의 2월달 파란색의 영업 4부를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채우기 색을 빨강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시고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에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합니다.
다시 영업사부의 2월 데이터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현재 값 위쪽에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는 동일 시트의 A12부터 H26은 아까 지정하셨고 모서리의 둥근 모서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